리턴 패스. 어 지금 넘어졌는데 열렸어요. 그대로. 어! 박성 중앙으로 서동현. 김영남이 여러 명 달고 들어가다 어, 좋아요. 낮은 크로스. 어! 동점골 경주한 수어 스코일딩. 네 후반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주인데 네. 아 왼쪽 측면에서 서동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잘 파고들었거든요. 그렇죠. 네 그 이후에 낮은 크로스 반대편에 조우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좀 잘라내야 했었던 화성 박재환 선수가 아 실수로 이제 자책골을 만들어내고 맙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이렇게 되면 화성FC는 홈에서의 무실점 기록이 빠르게 깨졌네요. 그렇죠. 후반전에 이제 또 경주의 득점이 나오면서 일단 뭐 화성 입장에서는 낮은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네,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아,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. 그렇죠. 네, 서동현 선수의 낮고 빠른 크로스. 네 앞쪽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미 박성민 골키퍼를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. 네 박재현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경주 입장에서는 교체 들어오는 서동현이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뭐 서동현 선수가 뭐 득점자로 기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득점 장면에 확실하게 관여를 해주고 그리고 좋은 압박을 굉장히 좀 잘 가해줬었고요. 어 이번에 반대 전환 아 잘 열어줬네. 손경환 달려갑니다. 손경환 그대로. 아, 네. 아, 지금은 수비가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. 그렇죠. 일단은 손경환 선수에게 연결을 보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 그 크로스가 연결되지 못했던 게 경주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아, 지금 네. 사실 뭐 이렇다는 활약을 뭐 크게 보여주는지는 못했어요. 그렇죠. 살짝 띄워준 거. 지금은 사실 오픈 헤더 찬스였거든요. 그렇죠. 정태쿤 선수의 머리에 맞은 상황인데 사실 네. 그 전에 앞쪽에서 좀 잘라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정태쿤 선수의 헤더까지 골문을 살짝 빗나갔네요. 그렇죠. 높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도 황진선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 경주 기회예요. 서동현! 아 지금도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. 그렇죠. 오른쪽으로 이제 침투해주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서동현 선수 앞쪽에 이제 슈팅 공간이 나왔고요. 네. 여기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. 그러면서 슈팅까지 네. 자세히 못 봤으면 골로 드러났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K3가 최고. 네. 아 연결됐습니다. 아 좋아요. 박산 쪽 잘 돌아섰고요. 들어갑니다. 슈팅! 골! 역전골 경주한 수어 스코어 2대1. 아 여기서 서동현이 다시 한번 힘을 또 내줍니다. 네. 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서동현 선수의 개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. 네.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은 감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역전골이었어요. 그렇죠.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 수비수들을 다 녹여내면서 네, 아, 그 멋진 공간을 만들어냈고요. 그리고 마지막 박성민 골키퍼까지 힘들이지 않은 톡 건드려주는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. 아 정말 잘 들어갔고 자,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. 한 번에 속여냈고요. 아,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난 이후에 박성민 선수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네 완전히 이제 슈팅으로 너무 좋은 슈팅이에요.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. 그렇죠. 확실히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현 선수의 득점입니다. 네. 그리고 이 서동현에게 찔러준 선수 역시 교체 들어온 최우백이었어요. 그렇죠. 최우백 선수가 이뤄졌네요. 그렇습니다. 최우백 잘 빼줬습니다. 공간 넓어요. 아 오른쪽 좋아요. 조우진 전방 연결. 지금 골 못 찾았는데. 네 일단은 서동현 선수의 오프사이드 파울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.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서동현 선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놓친 부분 그리고 조우진 선수를 저렇게 너무 편하게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 부분은 화성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. 그렇죠. 아, 지금도 사실 박재환이 앞에서 마크를 하고는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럼에도